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지프 랭글러 3.6 사하라 4도어 모델입니다. 2017년식이고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4만 9천 킬로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쭉 보시면은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본넷도 쭉 보시면은 스크래치나 크랙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고요. 범퍼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이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네, 휠 상태 깔끔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44로 6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보시면은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뒤쪽 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3.64로 45% 정도 남았습니다. 뒤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후방 센서 있고요. 테일 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매트 깔려져 있고요. 그리고 공간 널찍하고요. 관리 상태 좋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도어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쭉 보시면은 네, 문콕이나 스크래치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휠 4쪽 다 관리 상태 깔끔한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내부 탑승해서 옵션 보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49,131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블루투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그리고 위쪽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네, 위에 개방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앞쪽에 모니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밑에 쭉 보시면은 운전석 보조석에 열선 시트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쭉 보시면은 네, 손상 없이 관리 상태 깔끔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쭉 보시면은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요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에서 미션 엔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서 쭉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요격이 탈 없습니다. 차량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지프 랭글러 3.6 사하라 4도어 모델이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내 관리 상태도 깔끔한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